민간 탐사대의 탐사 내용 중 땅굴폭이 매우 넓게 탐사되는 경우 4m 이상 되는 땅굴들이 있는 것을 알려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들도 다닐 수 있는 규모라고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 땅굴이 3m 이상 되는 땅굴이 발견되어 차량들도 다닐 수 있는 규모의 넓은 땅굴이 굴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파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마스 땅굴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닌 것인데 그럼 북한이 대한민국 땅굴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전에 계양산 땅굴 탐사 시에도 상당히 넓게 탐지가 된 땅굴이 있음을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에 하마스의 넓은 땅굴 발견을 계기로 2017년 1월 30일 월요일 계양산의 넓은 땅굴을 탐사했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깐. 삽. 잠깐 지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미터 수가 한 5.5m 정도 나오는데 5m. 6m. 그러니까 조금 저기 되면 5.5m에서 6m 사이 정도. 됐어, 내가 할게.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이야. 여기까지 했는데, 예. 네. 예전에는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까지만, 요 경사지까지만 딱 멈춰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번 반응을 볼게요. 쭉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며칠 전에는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한 2m 이상 더 전진했어요. 깊이가 나옵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어요. 여기는 한 1m 정도는. 여기가 똑딱이 현상, 딸깍이 현상 여기서 나오고 나서 여기는 낮아요.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렇게는 깊고 여기는 낮고 이렇게.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서른, 서른다섯, 마흔, 쉰다섯, 55m. 다섯, 열, 십한 1m, 12m, 11m 정도.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더 떨어지겠죠? 다섯, 열, 10m가 안 돼. 9m 정도 나오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대략 한 2m, 여기 수면은 2m 되죠? 거의 이렇게 11m, 여기 9m. 저 밑에까지 가면은 한 3, 4m는 3m 이상은 더 떨어지죠. 그럼 9m면은 6m. 조금만 더 적으면 그냥 바로 올라오도 되는. 여기 출구, 민군이 출구. 한 7m 대 정도. 10m씩 재볼게. 10m, 20, 30, 40, 50, 60. 55에서 60 정도 나오거든, 깊이로. 근데 이 위로 가면은 10m가 안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자, 여기서 하나 나오고. 한 2m 대 정도 돼.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오고, 요게 이제 우리가 탐사할 거. 자, 2.몇 m 정도 돼요. 요로 한번 올라가 볼게. 자, 여기서부터 탐사를 합니다. 자, 반응 오고, 여기서부터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2m 정도 된다고 보고,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왔네. 며칠 전하고 변함이 없네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깊은 것만 돌아가고, 그죠?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죠? 여기 돌아가면, 낮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 8미터. 뚝딱이, 딸깍이 딱 나오죠, 여기서. 딸깍이 나오고, 이렇게 깊어지는데, 5미터,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55에서 60 사이 정도. 요것이 어떻게 내려가서 탈까요? 이쪽을 보시면은 저 위쪽에는 경사지, 대략 한 15에서 한 18m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경사지로 보이는데, 15m는 넘고 20m는 안 되고, 근데 여기도 대략 한 7m 정도, 예, 경사지에 조금 평지 나오다가 또 경사지가 나오는데,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경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6개 라인이 나와서 저쪽으로 약간 이렇게 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으로 틀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나오는데 이쪽 땡크출구를 뺀 요 옆 라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통 6개인데 병사출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저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전진해 나오더니 요 근자에 여기서부터 해서 대략 한 3m 정도 앞까지 전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깊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재면은 55m에서 60m 정도의 본갱도 깊이가 나오고 저 위에서 보게 되면은 10m가 안 되는 거로 깊이가 나올 정도로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5개의 인민군 병사 출구가 대략적으로 오다가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 그래서 요거는 나오다가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기 부분의 접경 지역에서는 딸깍이 현상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깊은 게 잡히고 위에서는 낮은 게 잡히고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인민군 병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고 조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근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경사지가 있죠. 이 경사지로 해서, 요 정도로, 요쯤으로다가 하나가 인민 출구가 나오고, 요 계단으로 하나가 나오고, 그 옆으로, 화단을 꾸며놓은 자리로 해서 약 5.5m에서 6m 가까이 크게 되는, 탱크 출구로, 보이는 굉장히 큰 6m 가까운 라인이 하나가, 6개 라인 중에 하나가 큰 게 지나갑니다. 큰 게 지나가는데, 그건 역시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래서 경사지에서 지난번에는 저 위에서 대략 한 18m에서 19m 정도 높이가 나왔는데 지금 요 밑에 와서는 대략 한 중간에서 한 9m 정도 때의 깊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3m 정도 더 떨어뜨리게 되면은 요 바닥에 와서는 5, 6m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깊이로 파악이 돼요. 작년 12월 1일 날 네. 저희가 한번 여기 탐사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예. 약 두 달 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병사 출구는 오다 멈추고 오면서 점점 차차적으로 전진하는 형태였는데 탱크 같은 경우는 저 위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서 추석 전에 그 구정 전에 와서 여기까지 전진한 걸 봤거든요. 그러고 지금 갔다 와서 오늘 며칠만 한 3일 4일 됐나요? 딱 와서 보니까 한 2m 정도가 추가로 더 나갔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 밑에 요 위에 대략 한 5m 앞에 딱 현재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구정 명절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쉬고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고 지금 뭐 촛불 집회다 태극기 집회다 굉장히 집회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땅굴을 탐사하고 찾아내야 되는 사명을 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서 명절을 앞두고서 한 보름 정도 열흘 보름간에 집중적으로 계양구와 인근 지역을 탐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인근 지역에 탐사를 해본 결과 출구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지상으로 조금씩 나오는 그리고 이 지역 역시도 탱크라든가 인민군 병사들이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우리가 계양구 지역의 몇 가운데를 탐사를 해놓고 중간중간에 며칠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 근자의 지상으로 점점 돌출되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하고 물론 다우징에 관련된 탐사가 1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해서 대략 한 8m대에 그리고 2m대에 구멍을 뚫고 녹취를 해본 바에 의하면 녹취 소리가 지하에서 드릴 소리 및 흙, 땅굴을 파는 흙 흘러내리는 소리들이 다수 다량의 양이 녹취가 근자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요 3일간 구정을 앞두고 구정 중에 오늘까지 3일째는 작전을 지금 땅굴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녹음이 3일 동안 극소량밖에는 안 나오고 그전에는 뭐 VOR 기능으로 해서 1시간 17분, 뭐 30분, 27분, 17분 이렇게 녹취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오늘까지도 가서 떠보니까 대략 한 뭐 5, 6분 정도 늦는 시간 빼고 꺼내는 시간 빼면은 녹음이 거의 안 된 그래서 3일간은 녹취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현재 점점 탱크 출구도 가까이 나와서 절개지에 갖다 붙여놓고 있고요. 인민군 출구도 점점 갖다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다 기다를 논하고 하지만 우리들은 직접 실물을 담당하고 지하를 구멍을 시출을 해서 녹취 소리를 직접 듣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수선한 이 세태가 심각성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십 년간 아니다 없다 하고 덮어온 이 땅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이 녹취를 해보고 지하 시출을 해보고 지하에서 들리는 땅굴 파는 소리라든가 녹음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지하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웅성웅성거리는 사람의 소리라든가 망치 소리 차감기 소리 드릴 소리 뭐 이런 유들이 상당히 녹음에 다량하게 나오는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제보의 목소리들 지금 뭐 고성이라든가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뭐 천안이라든가 심지어는 대구라든가 그런 기타 여러 지역에서 제보들이 오는데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 지역들이 서울 경기 강원에서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국민분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만 선입감을 가지고 국방부나 나라에서 아니라고 하는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현지에서 뛰면서 땅굴이 있다 있다라고 외치는 이 목소리에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안보는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없다 없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라도 뭔가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안보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아니다라고만 치부하시지 말고 한 번 정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